때로는 긴글보다 짧은 시 한 편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곤 하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신앙송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없이 아름다운 꽃이 질 때는 두견 새들의 울음소리가 바다같이 바다같이 깊어만 가느니라. 관악구 남현동에 30여 년을 지냈던 미당 서정주 시인의 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이니라. 수많은 작품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명품 배우 박정자 씨가 흡입력 있는 목소리로 시를 낭송합니다. 연기 인생 40년, 공연계 여제이자 한국연극인 복지재단 이사장인 배우 윤석화 씨도 신앙송에 동참했습니다. 모든 일을 골고루 비추어주는 봄 햇살에 온 마음을 녹이며 당신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각계각층의 신앙송 재능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주민 참여 이벤트도 마련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꽃과 선물을 주제로 한 사연과 사진을 SNS에 올리면 됩니다. 전달하고 싶은 그런 희망 메시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아서 자유롭게 사진 촬영하신 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경품도 드리고 또 같이 그거를 콘텐츠로 직접 만들어서 문화계 거장들의 신앙송 영상과 주민들의 희망 메시지는 매주 관악문화재단 SNS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김인욱입니다.